됐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홍사운드님이 보아도 홍사운드님 잘생긴 뿜뿜인가요? 아, 저는 사실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이 고원 정색을 사러 동네에 있는 GS마트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여학생분들이 계셨던 거지. 혹시 홍사운드 맞아요? 이러고 네 맞아요. 사실 한번 같이 찍으실까요? 그러니까 네 좋아요 이러면서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참나? 여운이도 참나요? 삼각전 주먹밥인가? 김밥, 삼각김밥. 그래서 여기는 참치랑 옥수수가 들어가 있대. 옥수수도 맛있는데. 옥수수 이따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 참치 비빔 참치 마요네즈. 이제 물을 한번 끓이고 있죠 뭐. 뜬 뜨드든 뜬 뜨드드드드드든. 아, 나도 그 춤 한번 연습해볼까? 흙물놀이 하는 줄 알았다고요? 멍뭉이가 밥 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고요? 개 같다는 건가요 지금? 이게 고원 정식의 오리지널 이 불막창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막창 하나랑 안주야, 얘는 어느 마트나 가도 구할 수 있잖아요. 둘 다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뭐가 더 잘 어울릴까? 아, 지금 고원 정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달의 소녀라는 아이돌 분들이 계세요. 고원이라는 분이 만드신 정식입니다. GS에서 판매하는 오늘의 포차 불막창과 콕콕콕 치즈볶기 참치마요 김밥을 같이 먹어주면 되는 거죠. 와, 치즈향 장난 아닌데요? 와우, 그 감자튀김에 뿌리는 그 시즈닝 있잖아요. 딱 그 냄새네. 국물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은데요? 안 녹아요. 근데 대신 맛있겠다. 엄청 꾸덕한 느낌인데요? 제대로? 오늘을 위해 특별히 구매한, 아, 얘는 국물이 많구나. 국물을 좀 따라내지. 와, 불향 장난 아니다. 이게 비주얼의 차이가 확실하네. 얘는 국물이 별로 없고 GS는 국물이 많고. 이야, 맛있네. 아니, 막창이 진짜 맛있는데요? 얘 국물이 많아서 밥 볶아 먹어도 되겠어요. 진짜 약간 달달한 떡볶이 먹는 그런 느낌의 매콤한 막창입니다.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다른 요리입니다. 완전 달라요. 얘는 따로 놀아요.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 얘는 잘 어울려요. 조화로울. 야, 삼각김밥. 아니,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는데? 맛있어. 와, 근데 이거 먹으니까 맥주 한잔 하면 딱. 어제 설거지 하다가 맥주 컵을 하나 깨먹어가지고 마침 이걸 사면은 이걸 주더라고요. 광고가 아니라. 짠.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양념이 센 거랑 먹고 있는데 뭐 시트러스 향이라고 하나? 그게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얘 혼자 따로 먹어야 좀. 종달새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홍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홍! 10번도 내줄 수 있지. 홍홍홍홍! 홍홍홍홍! 형님, 공부 자극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안 해도 돼요, 공부는. 그냥 다른 거, 뭔가 끌리는 거 하세요. 부모님이 당장 홍사운드 그만 보라고 하시겠는데? 근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게 지금 한참 이 두뇌가 막 학습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어도 공부를 학창시절 때 잘하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 뭐 내가 지구과학 알아가지고. 아까 방에서 듣는데 자기 너무 혼자 꼰대처럼 떠들고 있다. 내가 언제 꼰대처럼 얘기했죠? 아니, 다 먹은 빙그레 앞에 두고 떠들고 있다. 깡 알죠? 아까 깡춤 엄청 많이 췄는데 또 한번 보여드릴까? 깡춤 췄다고, 여보가? 진짜요. 미쳤어? 얼굴은 안 나와, 몸만 나와. 하지 마. 미안. 안 본는 한다고요. 올라프나 해줘. 올라프 해줄까요? 올라프는 진짜
귀여워. 아, 올라프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의 무기야. 죄송하대요.